1957년 에콰도르의 시골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 에콰도르의 시골 마을 쿠엔카라는 마을에 오래된 성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까를로 크레스피 이탈리아 분이 신부님으로 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참지를 못하세요. 도와주는구나. 나눠주고 뭐 먹여주고 네. 재워주고 뭐 이러신 분이세요. 천사네. 그래서 마을 분들에게 엄청난 그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별명도 Father Crespi. 아버지. 좋은 분이시네. 시간이 지나서 네. 1982년 이 신부님이 이 마을에 오신 지 25년 만에 안타깝게도 신부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때 나이가 90살. 호상이시네 그럼. 네. 호상이라뇨. 어떻게 죽음에 호상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아 이거는 너무 심하다. 아름다운 이별은 없어요. 나은은 보통 호상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죽음의 호상은 없어요. 아, 그럼 죽음의 호상은 없어요. 아, 그럼 우리 편이에요. 저희 가족이에요. 우리 편이라고. 그래도 그래도 이제 아흔이 넘으시면 우리가 그래도 편히 가셨구나. 그렇지 편히 가셨다라고 하시면 되지 호상이라뇨. 편히 가셨네요. 네. 이 성당에 신부님이 안치가 되셨는데 네네. 갑자기 조문객이 2,000명이 넘게 등장을 합니다. 와. 아니 근데 2,000명이 오기에는 오지의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0명이나 되는 조문객이 와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나 보다 그러면. 심지어 이 장례식에 왔던 그 2,000명은 전부 외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 그 오지에. 그래. 네. 근데 조문객들의 특징이 있어요. 큰 키에 금발 남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장 경호원까지 대동을 했고 이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신부님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갑자기 비행기 두 대가 착륙을 합니다. 비행기가요? 네, 비행기가 착륙을 해요. 조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 비행기에서 내리신 분들은. 비대면으로 했나? 아 저기 자꾸 아니 왜냐면 아니 이렇게 비행기 사고 왔으면 당연히 조문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당신 조심해. 자, 이 비행기에서 내리신 분들은 심지어 조문도 하지 않은 채 바로 갑자기 네. 성당 지하실로 내려가요. 지하실? 그 지하실에서 네. 그림을 비롯한 많은 예술품들을 갖고 나와서 비행기에 실고는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고둑인가? 아니 근데 무슨 시골 마을의 성당에 지하에 예술 작품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긴데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시골 마을 네. 성당 신부님이 비싼 예술품을 보관하고 있었다. 말이 안 되지. 그것도 지하실에? 그리고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몰려와서 그 물건을 가지고 사라졌다.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였어요? 그럼요. 아직 오프닝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에 네. 마을 사람들이 성당 곳곳을 정리하면서 네. 스크랩되어 있는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크랩되어 네. 스크랩에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뭐죠? 크레스피 신문은 아돌프 히틀러다. 그 신부님이 히틀러라고요? 근데 네. 신부님이 돌아가신 게 1982년 아닌가요? 그렇죠. 1982년에 돌아가셨죠. 히틀러는 훨씬 전에 죽지 않았나요? 사실 그 우리가 히틀러의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권총으로 자살했다고 이렇게 다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설이죠. 네. 그래서 그 히틀러의 부하들이 히틀러가 자살을 하자마자 시신을 화장을 했다. 네. 소련군이 도착을 했을 때는 네. 히틀러의 유골만 있었지 시신을 직접 본 건 아니었거든요. 소련군이 그러니까요. 소련군이 히틀러의 두개골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2009년에 네. 미국 코네티컷 주 대학교에서 이 두개골을 검사를 하는데
이 두개골이 여자의 두개골로 판명이 납니다. 어? 히틀러가 여자였다고요? 아니 그렇게 결론 지으면 안 되고요. 아니, 그것도 그렇게 결론이 가는 게 아니고 아, 네. 그래서 그런 루머가 나왔고 네, 루머가 네. 있어요 그것도. 영빈 씨,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장한 게 아닐까라는. 저도 그쪽에 한 표입니다. 히틀러는 그 당시 죽지 않았다. 예.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미국인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웬델 스티븐슨이란 인물인데, 네. 2차 대전에 참전했던 미 공군 퇴역 장교인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를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쿠엔카 이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신부님을 만났는데 뭔가 있어요. 뭐죠? 나치 읽는데 어디서 뵀던 분 같은데.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크리스피 신부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그리고는 또 한 장의 사진을 꺼내보는데 어머 닮았다. 눈매가 수염도 그렇고 코도 닮았고 네, 코가 코가 닮았어요, 코가. 그렇습니다. 크레스피 신부의 모습이 히틀러와 너무도 닮았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심지어 노인이 됐다고 해도 네. 히틀러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2차 대전 당시에 직접 히틀러를 봤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신부님을 보자마자 아! 히틀러가 맞다라는 생각에 신문사에 제보를 한 겁니다. 공 교수님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자기가 봤다는 경험을 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맞춘다는 것은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를 뿐더러 이게 공개 수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럼 막 엄청 많이 와요. 막 수백 명이 전화를 걸잖아요. 막 너무 닮았다고. 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봤다,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한 절반은 자기하고 싸운 사람 그냥 전화해요. 정말요? 좀 기분 나쁜 사람, 황재성 씨가 닮은 것 같아요. 기분 나쁜 사람? 네, 기분 나쁜 사람. 저랑 닮은 건 많죠. 자, 여기 지금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근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신빙성이 있어. 좋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식성인데 네. 히틀러가 아시다시피 완전 채식주의자였거든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채식만 먹고 이 신부님도 채식주의자였어요. 채식주의자는 많죠, 사실. 결정적인 게 있어요. 크레스피 신부는 스스로가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탈리아어를 썼겠죠. 네. 맘마미아 이런 식으로. 네. 근데 히틀러의 어머니도 이탈리아 계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히틀러도 이탈리아어가 능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레스피 신부가 이 알파벳 R 발음을 그렇게 굴려가지고 발음을 했다고 해요. 독일어에는 R 발음이 거의 없어요. 네. 딱딱딱 끊어지는 스타카토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히틀러가 정말 유일하게 아르바이트 다스 라이트 스타트라 이런 식으로 독일어를 했어요. 이탈리아식으로. 와이디 아르바이트 와이디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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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고 있구나. 다시게 아르바이트 다음에 다시게 아르바이트 다음에 따라온 넌 에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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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게 아르바이트 에레이. 공통점은 알 발음을 르르 발음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사투리처럼 비슷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근데 이 조건을 맞추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히틀러는 죽은 거로 위장을 하고 에콰도르의 시골 마을에 성직자로 신분 세탁을 하고 살았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범이잖아요. 맞네요. 쫓기잖아요. 자, 그럼 아주 예리한 질문 하나. 당연한 질문을 뭐, 네. 하나도 안 날카로웠어요. 혹시나 알고 계실지 여쭤보고. 네. 아까 신부님 장례식에 왔던 2천 명의 남자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정체가 뭡니까?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 히틀러를 추종했던 나치 잔당등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크리스피 신부님이 거기 살아계셨을 때 마을에 독일인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성당 지하에 있던 그 미술품들이 히틀러 거라는 건가요? 정답이에요. 신부님이 이 수많은 그림을 포함해서 각종 예술품들을 갖고 있자 의아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신부님에게 오 그게 다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크레스피 신부는 아 제가 원래 미술 큐레이터였습니다. 아 진짜? 이 예술품들은 이라크 바빌로니아에서 수집을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공식적으로만 히틀러가 약탈한 이 예술품이 500만 점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히틀러가 약탈한 이 유물들과 예술품과 이 신부님이 가지고 있던 예술품이 어딘지 모르게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 비슷한 점이 많았던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예술품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팩트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지금 판단을 못해요. 아니 그러면 이 크레스피 신부와 히틀러의 DNA를 딱 대조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네. 아주 네. 뼈 때렸죠. 뼈 때렸죠. 예, 네. 네. 이거 예리했어요. 오, 야, 오, 이거 따끔했어요. 네. 미스테리하게도 네. 크레스피 신부의 무덤 자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덤 자체가. 누군가 증거 인멸을 한 거 아닐까요? 아예 없어졌어요? 시신도 없어지고? 아예 무덤이 네. 사라졌대요. 무덤이 사라져버렸어요. 예. 네. 아 그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히틀러의 출생 연도랑 신부님이 90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은 히틀러가 그때 만약에 죽었으면 네. 딱 90세 때쯤 되지 않았을까? 그래 맞아요. 그러면 진짜 그 신부님이 히틀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예리하다. 모든 정황들이 지금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네. 미묘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확해요. 아. 히틀러가 1889년생이거든요. 네네. 연도수와 나이는 거의 비슷했었어요. 그렇죠. 아. 대박. 네.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의 네. 얘기는 히틀러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일단 영빈 씨한테 던져봅니다.